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슬라이스 그리고 비거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면 몸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겁니다. 헤드만 올려줬다 내려주는 이 손, 그리고 손목, 그리고 팔, 이 동작만 잘해도 헤드의 그 무게와 원심력으로 공을 치면 진짜 생각보다 그냥 비거리 하나만 봤을 때는 이렇게 멀리 갈 수 있거든요. 비거리만 봤을 때 한 200에서 230은 우리가 크게 몸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또 기계 조작 아니냐, 혹은 뭐 너는 프로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건 아니죠.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작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일단 헤드를 그냥 우리 손이 몸 밖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헤드가 몸 안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해보세요. 안에서 탕, 탕, 탕 해주는 느낌만 가지고 그냥 터치만 해주면 스윙은 되게 적은데 비거리는 생각보다 멀리 가는데 라는 경험을 먼저 해보셔야 된다는 거. 헤드를 근데 잘 올리려면 이 부분 하나만큼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른손이 이렇게 갈고리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그립을 이렇게 잡아버려요. 이렇게 잡으면 옆으로 했을 때 이게 손목이 안 넘어가요. 헤드가 지금 이 끝이에요. 더 이렇게 올리면서 치키닝이 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립이 지금 이렇게 지금 헤드를 못 넘어가게 엄지손가락을 막고 있죠. 이게 제일 안 좋은 그립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골프 스윙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는 골프를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립을 교정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하고 있는데 잘 헤드가 안 넘어가고 저처럼 이렇게 꺾인다면 엄지손가락만이라도 좀 이렇게 밀착시키듯이 끌어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하는 갈고리 모양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프로님들 그립을 보면 다 이렇게 V자가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립 레슨 할 때 항상 이렇게 나비 모양의 펭귄처럼 걸어다니라는 말 있잖아요. 그 느낌을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헤드가 위로 올라가기 정말 편해져요. 이만큼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옆으로 올려 볼게요. 이러니까 위로 올리는 느낌보다는 옆에서 올려서 아래로 떨어뜨리니까 뭔가 좀 힘을 쓸 수 있겠다, 이 헤드의 에너지가 좀 왔다 갔다 할 때 좀 들어간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아이언도 만약에 거리가 안 나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은 내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헤드가 일을 하면 헤드 스피드가 빨라진다, 그때 더 많은 헤드 스피드를 일으키기 위해서 살짝 몸을 써주고 그 헤드 느낌은 계속 준다, 그리고 아래로 탁 헤드만 내려주니까 비거리가 245m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로 기계 조작이 아닙니다. 이 영상만 보면은 다들 그 댓글에 기계 조작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좀 목적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발 모아서 팔로만 치세요, 더 잘 치고 헤드도 더 잘 던지고 비거리도 더 멀리 치고 똑바로까지 보냅니다, 지금처럼.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더 보내기 위해서는 하체가 누르고요, 그 다음에 몸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뭐 왼벽이 세워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배우게 돼요. 그때부터 골프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골프 시즌이고 구력이 1년 이상 됐다면 이제 그 모양 어디 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한 거 믿고 어느 정도는 헤드가 좀 일을 할 수 있게 이 진짜 프로님들이 얘기하는 손목에 힘을 빼라라는 의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힘 쓰는 구간은 오히려 헤드를 올릴 때 힘을 쓰고요, 내려올 때는 힘을 풀어줘야 돼요. 힘을 빼라가 아니고요, 힘을 썼으면 힘을 풀어줘야지 힘을 빼라 그래서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올라갈 때 손마디도 한번 써보시고 손목도 한번 좀 써보시고 좀 다 써보셔야 돼요. 쓰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죠. 다만 우리 축이 있으니까 축 잡고 자 헤드를 올렸다가 내려준다, 이렇게 그냥 헤드만 터치만 딱 해주면 거리는 계속 멀리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이 스윙이 골프 스윙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가 뭐 몸을 좀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헤드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 느낌, 원심력을 가지고 공의 에너지를 전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모습만 딱 봤을 때는 참 쉬워 보이고 하지만 막상 해보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헤드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끔 잘 잡아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몸을 많이 쓰고 뭘 누르고 이런 거보다 일단은 공을 몇 개 쳐보세요. 이렇게 헤드가 위에 올라와서 투 투 하다 보면 조금 더 크게 가볼까? 투 더 크게 가볼까? 투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여기서 멈추는 것보다 그냥 넘어가서 만들어지는 게 더 편할 겁니다. 피니쉬는 편안해야 돼요. 끝이잖아요. 피니쉬를 억지로 이렇게 불편하게 막 만들고 있지 마세요. 헤드가 올라왔다 내려온다. 헤드가 올라가는 게 좀 더 커진다.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올라왔다가 그 자리로 내려오죠. 자. 그리고 피니쉬는 그냥 따라가서 만들어지게. 그러면 비거리는 혹은 공의 그 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깨끗해진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